오송일 산업단지에서 바이오 의약품을 만드는 이 회사는 생산 규모를 늘리기 위해 충청북도에 공장 용지를 의뢰했습니다. 하지만 땅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. 시장 선점이 생명인 제약업계 특성상 잠시도 머뭇거릴 수가 없어 급한 대로 공장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. 지금 땅이 없으니까 돈이 있어도 투자를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이제 오송에 뿌리 내리는 게 있는데 다른 지역에다가 공장을 짓는 것도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죠. 오송의 산업용지가 고갈돼 투자를 못 받은 사례는 대여섯 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대안은 진천의 K푸드밸리 조성 사업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. 진천군이 지분 20%를 투자한 K푸드밸리는 지난 2016년 1월 사업 시행법인이 설립된 후 10달 만에 단지 조성공사에 들어갔고 1년 반 만에 CJ제일제당이 공장을 착공했습니다. 오송 인근의 일반 산업단지를 서둘러 조성한다면 투자 공백을 메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오송의 외연을 확장하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습니다. 일반 산단을 좀 만들자. 그 꼭 이제 오송 지금 강내 강외 이제 다 따지는데 강외 쪽은 지금 꽉 차 있단 말이죠. 이제 국가 산단까지 들어오면. 그래서 우리가 강내 쪽도 한번 좀 체크를 하고 있어요. 인천 송도 등과 바이오 거점에 국내 패권을 다투는 오송이 중도에 낙후하지 않도록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각각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. CJ 뉴스 조상우입니다.